8. 오, 열심히 했네요. 근데 횟수가 조금 적고요. 누가? 그 다음에 매칭 게임 좀 하세요. 네. 누가? 네. 매칭 게임 다 했습니다. 생각부터 저도 매칭 게임을 많이 했어요. 당연히 해야죠. 12점인 거 돌려다가 틀려버렸어. 알겠습니다. 오늘 8. 네, 먼저 8 문장 세트 먼저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서, 어? 서, 뭐? 모르겠다, 얘들아. 자, 뭐 배웠냐 하면은 우리 같이 뭐 하러 가자를 배웠어요. 우리 같이 수영하러 가자. 그렇죠, let's go swimming. Let's go swimming. Let's go swimming. 그래서 let's는 우리 같이 뭐뭐 하자라고 제안할 때 쓰는 거예요. 그다음에 go swimming의 뜻은 수영하러 가다예요. 수영하러 가다. 그래서 우리 같이 수영하러 가자 하고 싶으면 Let's go swimming. Let's go swimming. 자, 저희는 좀 이따 말하기 테스트 할 거고요.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미안해 나는 못해. Sorry, I can't. Sorry, I can't. Okay. 소리, 소리 앞에는 뭐가 생겼냐면 I am이 생겼습니다. 나는 미안해. I am sorry. 소리의 뜻은? 미안함. 그렇지. 미안함이라는 어떤 시니까 이렇게 합쳐지면 나는 어떤 시 앞에 비동사 왔으니까 어떻든 했겠죠. 나는 미안하다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합쳐지면. 이렇게 합쳐지면 미안하다. 어떤, 어떤이 어떻든 했고요. I can't. can't는 뭐 해드린 말이고? can't는 cannot의 줄임말이고 할 수 없다 할 때 쓰죠. 할 수 있다는 can, 할 수 없다는 cannot 줄여서 can't. can't 뒤에 생겼던 말은 I can't I go swimming. swimming이 아니고 I can't go swimming. 나는 수영하러 갈 수가 없다 이런 뜻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제안했더니 앞에서 뭐라고 제안했더니 Let's go swimming 했더니 미안하지만 못 간다고 뭐라 그래요? Sorry, I can't go swimming. 미안하지만 나는 수영하러 갈 수가 없어. Sorry, I can't. 계속해서 이번에 또 우리 같이 낚시하러 가세요. Let's go fishing. 그렇죠, let's go fishing 하고 있죠. Let's go fishing. Let's go fishing. Let's는 어떨 때 쓴다고? 그렇지, 우리 제안할 때. Go fishing의 뜻은? 낚시하러 가자. 그렇죠, 낚시하러 가다. 됐습니까? Let's go fishing. 하다시 동어리에요. 낚시하러 가다. 됐습니까? 자, fishing은 생선이란, 생선 물고기란 뜻도 있지만, 하다시로도 쓰입니다. 하다시로도 무슨 뜻이겠어요? 가요? 응? 아니, 선생님이 내 숙제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요? 예. 숙제. 집에서 하자. 여기서 해. 그러니까? 안 돼.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미안해. 나는 아파서 못하겠어. Sorry, I can't. Sorry, I can't. I'm sick. Sorry, I can't. I'm sick. 그렇죠. Sorry 앞에는 I am이 생겼고 I can't 뒤에는 그렇죠. I can't go fishing이 생겼고 sick의 뜻은 그렇지. 아픈이라는 어떤 시니까 이렇게 하면 나는 아프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파서 그래서 낚시하러 못 가는 이유가 왜? 아프기 때문이죠. Sorry, I can't. I'm sick.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 도보 여행하러 걸어서 여행 다니러 가자. Let's go hiking. Let's go hiking. 오케이. 그랬더니 미안 나는 피곤해서 못하겠어. Sorry, I can't. I'm tired. Sorry, I can't. I'm tired. 오케이. 여기는 뭐가 생겼고 그렇죠. I'm sorry. 미안해. I can't. 미안. I can't. Go. Hiking. 그렇지. Go hiking. I can't go hiking. Tired의 뜻은? 피곤한 합동시니까 비동사 합시니까 피곤하다로 바꾸는 거죠. I am tired. 피곤하다. Sorry, I can't. I'm tired.
그래서 낚시하러 못 가죠. 왜 못 갔더라? 그렇죠. 그 다음에 수영하러 못 가죠. 그렇죠. 왜 못 가죠? 모르죠. 그건 이유를 얘기 안 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도보 여행하러 못 가죠. 왜 못 가죠? 피곤해서. 잘 내용 파악 잘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오늘 시험 쉬었습니까? 잘 친 것 같아요. 다시 보니까. 네. 오. 그 다음에 단어. 시가 뭐였지? 온라인이요. 아. 그러면 우리 조깅하러 가자는 뭘까? 우리 조깅하러 가자. 우리 조깅하러 가자. 그렇죠. Let's go jogging.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쇼핑하러 가자 하고 싶네요. Let's go shopping. 그렇죠. Let's go shopping. 안 되겠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뭐뭐 하자고 했는데 여기는 다 거절했는데 거절하는 게 아니고 어 그래 하자 이럴 때는 Yes, I can 할 수도 있고 뭐 That's great 할 수도 있고 That's a good That's a good, sure도 좋고 그래. 그렇죠, that's a good idea.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오케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 오늘 선생님 숙제 좋죠? 저희한테. 그래서 오늘 8 했고요. 말하기 테스트 했고, 수비 시험 했고, 그 다음에 오늘 수업 끝났으니까 0, 1 말하기예요. 아, 오늘이 26일, 0, 1.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